진짜 안 지워져서 나도 놀랬어. 라마 침 알죠? 카케! 이런 분사력 아니야. 모공 커버, 피부결 커버 이 부분에서 별 5개 드릴게요. 밸런스 아주 좋은 육각형 쿠션입니다. 형광등 방금 탁 킨 것처럼 환해지고 얘기해도 되는 거겠지? 우리나라에서 뜰 줄 알았지 나는. 분남비 냄새? 아니 그렇게 좋다고 해놓고 언니 지금 와서 후회하냐고? 안녕하세요 미우들 제이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미우들이 정말 좋아해주는 영상 콘텐츠가 올리브영 제품 살말 같은 추천템 영상인데요. 제가 진짜 여태까지 추천 전도사 느낌으로 이렇게 영상을 뽑아왔잖아요. 그만큼 우리 미우들한테 열심히 추천했던 템들이 정말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지금 생각하니까 요 제품은 좀 그랬다 하는 후회템과 아, 이 제품은 솔직히 지금까지도 너무 잘 쓰고 있다 하는 인생템 탑3를 추려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렛츠고! 먼저 인생템부터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첫 번째 템은 그 쇼츠 찍으려고 직구로 구매했던 아이템인데 사용하자마자 픽싱력이 돌아방스라 제 인생템이 돼버린 아이템입니다. 로레알 인폴러블 3세컨드 세팅 미스트. 물론 해외 직구템이라 아쉽지만 픽싱력은 픽서 중에 최고. 이름처럼 3세컨드 3초 만에 그냥 픽싱이 싹 돼. 얼굴에 뿌리는 실러 같아. 저도 이거 해외 틱톡커가 사용한 거 보고 구매해서 저도 쇼츠로 찍어본 건데 에이 안 믿어! 이러고 써본 거거든요. 그냥 아이라이너도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가 돼버리고 와 진짜 놀랍더라고. 근데 또 우리 미유가 적어줬던 댓글 중에 눈썹 꼬리 이걸로 고정하면 잘 안 지워지냐고 물어본 댓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진짜 안 지워져서 나도 놀랬어. 일단 분사력도 안개 분사력이야. 라마 침 알죠? 카케! 이런 분사력 아니야. 픽싱해준 다음에 비비고 있는데 픽싱력이 이 정도면 뒤집어지게 좋은 편이거든? 여기다가 브로우 카라까지 해주잖아? 한번 더 뿌려. 물티슈로 지우잖아? 그래도 눈썹이 이렇게 살아있어. 대박이지? 저의 인생템이에요. 다음 네이밍 제로 그래비티 커버 핏 쿠션. 이건 제가 올영 신상 살말 영상에서 추천했던 쿠션인데요. 근데 그 영상을 네이밍 측에서 보고 이렇게 광고가 들어와 버렸잖아. 우후 자기적이었던 우후였다. 죄송합니다. 근데 애초에 솔직히 광고 깔려고 밑밥 깐 거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콕 보고 또 제 통장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시고 한 번 더 개꿀템 추천해주시게 해준 네이밍 측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그게 벌써 3개월 전 영상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나는 그 정도로 그렇게 얍삽빠르지도 못하고 오해하지 말아줘 우리 미우들. 아무튼 그때 이 쿠션 썼을 때 제가 놀랐던 점은 이 쿠션이 피부결이 겁나 예뻐 보이고 특히 모공 커버가 너무 잘 돼서 그때부터 되게 잘 썼던 쿠션이거든요. 네이밍은 사실 이 쿠션을 이렇게 막 제로 그래비티 쿠션 이렇게 막 멋있게 지을 게 아니라 제로 포어 쿠션이라고 지었어야 돼. 그 정도로 모공 커버가 진짜 잘 돼요. 제가 이따 4K 화질로 제 모공 그냥 속까지 잘 보이게 제대로 줌인해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컬러는 총 5가지 색상으로 나왔는데 아예 밝은 피부톤부터 23호 분들까지 사용할 수 있게 다양한 컬러들로 나왔어요. 그럼 생얼 제이미 나와주세요. 그럼 일단 제 모공을 쫙 줌인해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용할 호수는 21P호. 먼저 이 쿠션 퍼프로 살짝 찍어. 쿠션 처음 샀으면 이렇게 그냥 바로 올리면 안 돼. 손등에 이렇게 살짝 덜어서 이렇게 소량으로 나비존에 밀듯이 이렇게 발라줘요. 그런 다음 이렇게 두드리면 찹찹찹찹찹찹찹. 근데 모공 어디 갔어? 모공 없어졌잖아. 아, 코까지 하자. 코는 역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민 다음에 또 두들겨. 이 쿠션이 모공을 진짜 잘 채워준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모공 지금 싹 사라진 거 보이시죠? 자, 비포 애프터 띄워주세요. 아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쿠션이 진짜 이렇게 소량으로도 모공 커버가 샥 잘 되는 게 이 쿠션의 진짜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게 밀착력이 뒤집어지게 좋아. 사실 밀착력도 밀착력이지만 모공 커버, 피부결 커버 이 부분에서 별 5개 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 쿠션 추천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 미우들한테 광고로 소개하는 이유가 이 쿠션이 세미매트 제형이거든요. 근데 웬 가을에 세미매트 제형을 추천해요 언니? 그럴 수 있어.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부결이 너무 이뻐 보여. 어떻게 추천을 안 해? 세미매트라고 해서 막 두꺼워 보이고 막 텁텁하고 막 피부 쫙쫙 갈라지고 막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진짜 얇은데 밀착력이 좋아서 피부결이 싹 살아 보인다니까? 밸런스 아주 좋은 육각형 쿠션입니다.
이마 좀 바르고 얘기하자. 나 너무 이 쿠션에 찐텐이라 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했다. 우리 미우들이 지겨울 것 같아. 잠깐만요. 뿅! 뿅! 아무튼 가을이라도 네이밍 쿠션 주저하지 말고 진짜 구매. 피부 표현도 피부 표현이지만 모공 커버가 미쳤고 솔직히 네이밍에서 너무 잘 만든 쿠션이고 잘 만들었어. 근데요 미우들, 이번 10월에는 진짜 올영에서 이 쿠션을 꼭 사야 되는 이유가 있어. 언니 지금 왜 이렇게 영업을 해요? 궁핍해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나 네이밍에 뭐 주식 넣은 거 1도 없어. 왜냐면 미우들 들어봐, 이 네이밍이 이 기획을 하는데 이 10월 기획을 안 살 수가 없게 만들었어. 이렇게 쿠션이랑 블러셔를 같이 줘요. 나연 블러셔로 직구대란 났던 블러셔예요. 일본에서만 한정 판매했던 컬러인데 나 블러셔 처돌이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꼭 사라고 지금 영업을 열심히 하는 거야. 이거 봐 미우들. 오 마이 갓! 매니저! 나 병원 데려가줘. 너무 사랑스럽다. 이 쿠션 사면 이 블러셔 그냥 준다고 이 기획 놓칠 거야 미우들? 이게 골드펄이 사실 은은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약간 핑크 코랄 컬러인데 가을에 딱이야. 여름 브라이트한테도 이렇게 잘 맞는 컬러 같아. 근데 이거 웜톤한테 특히 미칠 것 같아. 그리고 딱 거울 봤다고 해서 금펄이 막 쉬머하고 막 여름에 태닝 메이크업 하듯이 막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절대. 별광 나듯이 보여요. 차르르르. 뭔 느낌인지 알죠? 하여간 이번 기획전 놓치면 후회한다. 다음! 이건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올영 살말 영상에서 바르고 완전 감탄해버렸던, 그리고 지금도 바를 때마다 감탄하는 립입니다. 토니모리 워터풀 버터 아일렐레드 색상. 아 이거 너무 잘 들고 다녀서 이렇게 더러운 거 봐봐. 희생양 하나 등장이에요. 제 최애 컬러들이 아일렐레드, 그리고 베리슈 컬러, 로제트 로즈 컬러 이렇게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 아일렐레드 컬러가 진짜 컬러가 너무 예뻐. 그리고 바르면 입술이 너무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얼굴 안색이 그냥 형광등 방금 탁 킨 것처럼 환해지고, 지금 제가 바르고 살짝 지워졌는데 한 번 더 발라볼게. 이거 봐 너무 잘 써서 이제 잘 안 나오네. 하나 더 사야겠다. 이게 입술 주름 사이사이에 잘 들어가가지고 입술도 매끈해 보이고, 이게 촌스러운 레드 컬러가 아니라 딱 그 뉴트럴 레드 색상이에요. 그리고 약간 맑은 느낌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 옛날 레드립 생각하면 전혀 안 돼. 나는 레드립 바르고 싶었는데 너무 촌스러워서 도전 못했던 분, 나는 너무 쨍한 레드가 싫다 이러셨던 분들은 무조건 요 아일렐레드 이거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 제형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술 사이사이에 잘 들어가서 버터 같은 그런 질감이라 입술 되게 예뻐 보이는 질감이거든요. 추천합니다. 다음! 자 이제 그러면 후회템 나오실게요. 크레이지 아케이드. 뭔지 알아? 귀여운 척 아니었어요. 저도 싫어요. 첫 번째 후회템은 바로 즈시입니다. 예전에 제가 즈시라는 브랜드에서 광고가 들어왔었어요. 얘기해도 되는 거겠지? 광고가 들어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색조들이 너무 예쁜 거야. 그게 진짜 4년 전인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때는 중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이렇게 메이저 느낌이 아니었어. 색조도 너무 화려하고 너무 생소하기도 하니까 우리 뮤들한테 소개하고 싶었단 말이지. 영상으로 소개했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진짜 웃지 마요. 약속? Welcome to my channel. Please follow my Instagram. Oopsie doopsie.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저는 보기가 싫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팔꿈치와 발꿈치로 한 대 누르고 싶어요. 아무튼 그때 진짜 열심히 했어. 나 색조도 너무 예쁘고 그랬지. 제 취향이라서. 그 지시라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뜰 줄 알았지 나는. 요즘은 중국 화장품이라면 제가 그때 소개했던 플라워노즈라든지 틱톡에서 아주 유명한 요 주디돌 요게 대세잖아요. 하여간 그때는 진짜 내가 지시 그거 뜰 줄 알았고, 그때는 중국 화장품 생소해가지고 우리 미우들이 그 영상 보면은 내가 한흙을 그을 줄 알았어. 너무 신선하잖아요. 근데 그냥 지금은 읍시 듭시야. 근데 주시가 거기에 메이저일 수도 있겠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주디돌만 유명한 걸 수도 있어. 자 그리고 두 번째 후회템은, 아니 이거 좀 나 영상에서 나오기 무서워. 아니 이거 추천템으로 100만회가 넘고 구독자 간증템으로도 나온 미안해 스킨푸드 판토테닉 워터파슬리 사일런스 에센스입니다. 아니 그렇게 좋다고 해놓고 언니 지금 와서 후회하냐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잠시만요. 오해하지마. 짜잔. 후회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왜 이게 이제서야 나온 거야. 사이즈 차이 보세요. 이게 과거형, 현재형. 원래는 요렇게 재활용도 어려운 통에다가 유리용기로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얘가 내 인생템이었거든. 지금도 잘 쓰는 아이템입니다.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진짜 잘 지켜주고 완전 엉망이었을 때 꾸준히 쓰면서 건강하게 개선시켜주는데 얘가 굉장한 기여도가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이게 나왔던 거야. 근데 얘가 70ml에다가 튜브형이고 캔만 이렇게 제거해서 하면 재활용도 됩니다. 그리고 얘가 끝까지 짜서 쓰기도 좋아. 이렇게 잘라가지고 샥 쓰기도 좋고요. 일단 내용물이 나오는 게
유리 용기일 때보다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얼굴에 짜서 쓰는 것도 훨씬 더 편해. 여러분, 이 미나리 에센스 자체 그냥 나는 사실 추천해. 제가 얼굴에 흡수되는 게 너무 산뜻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썼는데 이거를 엄청 쟁여놨더니 2년 후쯤에야 글쎄 이렇게 튜브 연기가 나와가지고 후회한다는 거지. 다음 세 번째는 SNS 광고템 영상에서 신박템이라고 소개했었던 입생로랑 디바이스인데요. 꽃남비 냄새? 촬영할 때는 그때 바른 컬러가 육안상으로 굉장히 이뻤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쓰려고 하니까 사진마다 무슨 다 못 만든대. 만들지도 못하고 살짝 비슷하지도 않은 것 같아. 그리고 그 어플 자체가 느려 터졌어. 그 제약이 너무 많아. 근데 또 그 카트리지마다 가격은 또 너무 비싸잖아. 제가 핑크 카트리지 사고 싶다고 했거든요. 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차라리 입생로랑 립을 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추천했던 아이템 중에 인생템과 후회템을 보여드려봤는데요. 우리 미우들의 인생템은 또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번 컨텐츠로 하게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또 너무 감사하겠어요. 제발. 우리 미우들이랑 서로서로 공유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했던 이 미친 모공 커버 쿠션, 네이밍의 제로 그래비티 커버핏 쿠션 20% 할인까지 해주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일본 한정 블러쉬까지 준다고 했잖아요. 블러쉬 처돌이로서 이번 기획은 진짜 꼭 영업하고 싶어. 아무튼 우리 미우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말 많은 제이미 감당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제발.